아, 그거는 그러면은 매입으로 하시는 거예요?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경매가 아니라 두 가지 네. 견적 내드릴 거예요. 저희가 바로 매입할 수 있는 그 견적이랑.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디젤 트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기 상담 남겨주신 게 네. 그 덧셈 카고를 보유하고 계세요? 예. 아, 그 정리하시려고요? 그거 안 그래도 처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개별 넘버 달려 있어요? 임대 넘버예요? 아, 개별 넘버도 같이 좀 아, 하거든요. 개별 달려 있어요? 예. 연식은요? 그, 연식은 모르겠는데, 22년도 10월 달에 출고했거든요. 사장님 차예요? 예. 22년 10월이요? 예, 그러면은 23년식이 되는 건,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몰라가지고. 최초 등록일로 따지는 거예요. 아, 그럼 22년식이겠네요? 네, 주행 거리는요? 13만 키로요. 13만 키로요. 네네. 길이는 몇 메다 짜리예요? 적재함? 그, 5.65요. 중간짜리네요. 네네. 오토 미션이겠고요. 네네. 이거 뭐그 뭐, 사고는 없었어요? 아, 사고 같은 건 없고, 보강했는 건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어요? 적재함 하부예요? 네, 풀 보강했거든요, 저는. 그거 다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아, 그거 만약에 필요하시면 정리해서 좀 네, 보내드릴게요. 사진 여러 컷 해가지고 네. 계기판하고 적재함하고 보강한 데하고 네. 옵션 같은 데 여러 대 찍어주시고 등록 증하고 보내주시면 네. 차 얼마, 넘버 얼마 자세하게 견적 내드릴게요. 아, 그거는 그러면은 매입으로 하시는 거예요?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경매가 아니라 두 가지 네. 견적 내드릴 거예요. 저희가 바로 매입할 수 있는 그 견적이랑 아. 아니면 요런 것들은 남바 채로 네. 저희가 직거래로 팔아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두 가지 견적을 한번 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정리해가지고 요 번호로 제가 정리해서 다 보내드리면 되는가요? 네네, 명함 하나 아. 보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